이번 시간에는 5장, 역학 질병관리와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지역사회 간호에서 골고루 문제가 다 출제가 되지만 출제 빈도가 거의 제일 많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챕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 기출 문제도 아주 많은 부분이 요 5장 우리의 역학과 질병관리. 여러분들 질병은 감염병도 있고 만성퇴행성 질환도 있잖아요. 여기서 감염병 위주의 관리를 주로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들 출제 빈도가 높은 이유가 우리 앞에서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인구범위 많은 인구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우선순위가 높다고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감염병의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 주민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간호사업 보건사업에서는 많은 지역 주민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감염병이다 보니까 감염병 관리가 출제 빈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건 최근에 높은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우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나 먼저 보도록 합시다. 우리 1번 보도록 하죠. 우리 감염병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6가지가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6가지 요소가 병원체가 있어야 되고, 병원소, 탈출, 전파, 그다음에 침입하고 난 다음에 감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시험 문제 풀때 유념하셔야 되는 것이 탈출은 병원소로부터 탈출하는 거고요. 침입은 새로운 숙주로 침입을 하는 거고, 감성도 새로운 숙주의 감성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5번이 잘못된 거예요. 감성 앞에는 병원소가 아니라, 신숙주라고 그래야 돼요. 신숙주, 새로운 숙주. 예, 다시. 여러분들, 특히 6가지 요소, 문제가 나왔을 때 유념하셔야 되는 것이, 탈출은 병원소로부터 탈출, 침입과 감성은 새로운 숙주로 침입, 새로운 숙주의 감성,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거는 조금 혼동될 수 있겠죠. 답은 여기서 5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한 첫 단계로 해야 될게 뭐냐라고 그랬죠. 우리 역학 조사를 기술 역학과 분석 역학 이로 나눌 수 있잖아요. 요 분석 역학이 원인 규명하는 역학이죠. 뭐 우리 환자 대조군 연구라던가 단면 연구라던가 코호트 조사라던가 이런 분석 역학이 원인 규명 역학인데 이 분석 역학을 조사하려면은 가설이라는 걸 설정해야 되거든요. 가설을 설정하기 위해서 우선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술 역학 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를 물었냐면 원인 규명하는 역학이 뭐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원인 규명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실시해야 되는 역학이 뭐냐 연구가 뭐냐 이걸 물었기 때문에 분석 역학 하기 전에 기술 역학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답은 1번인 거예요. 그다음에 3번 갑시다. 코호트 연구. 여러분들 코호트 연구는 그 후향적 코호트가 있고 전향적 코호트가 있었잖아요. 문제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아무 얘기가 없을 때는 전향 코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에도 요인을 갖고 있는 집단, 폭로 집단, 비폭로 집단 계속 수적 관찰하면서 질병 발생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는 우리 전향 코호트를 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전향 코호트 조사, 코호트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 우리가 계속 수적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완 기간이 길면은 우리 진단법도 바뀌고 연구자도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성 질환은 적합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2번에 단기간에 가능하다. 그렇지 않죠. 계속 추적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2번 돌지 않고. 근데 희귀질병. 여러분들 희귀질병 옆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발생률이 낮다. 이렇게 쓰세요. 우리 발생률이 낮은 질병을 희귀질병 이라고 그러죠. 근데 요 코호트 조사는 이미 우리가 정해놓은 집단을 계속 추적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희귀질병은 발생률이 낮은 거잖아요. 통계적으로 연관성을 규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희귀성 질병은 후향적 조사, 환자 대조군 연구를 해줘야 되는 거고, 우리의 발생률이 높은 질병을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3번도 옳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4번에 상대 염도, 우리가 비교 염도라고 들으죠. 비교 염도와 발병률, 발생률을 구할 수 있다. 요거 맞는 거예요. 폭로군, 비폭로군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환자가 발생하는가. 발병하는가, 이걸 보고, 폭로군에서의 발생률과 비폭로군에서 발생률을 비교한 것을 비교염도, 상대염도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비교염도, 상대염도, 발병률, 발생률, 이거 구할 수 있는 게, 코호트 조사입니다. 4번이 맞는 거고요.
5번에 기존 자료, 기록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요거는 후행적 조사에 대한 얘기죠. 환자 대적 연구.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도록 하죠. 희귀질병. 여러분들 희귀질환이라는 것이 발생률이 낮은 질병이라고 그랬잖아요. 희귀질병 조사할 때는 이미 질병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과거에 어떤 요인이 원인이었겠는가. 이걸 조사해야 돼요. 이거를 후향적 조사라고도 하고 환자 대조군 연구라고 들읍니다. 답은 3번이죠. 환자 대조군 연구는 희귀질병 조사할 때 적합. 질병 발생률이 많은 조사는 코트 조사가 적합한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으로 갑시다. 우리가 다른 나라와 건강 수준을 비교하려고 그런다. 여러분들 건강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출생자료, 사망자료, 뭐 질병자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서로 건강 수준을 비교하려고 그런다. 이럴 때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비교 자료로 이용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망자료가 이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자료가 가장 직접적인 자료면서 건강수준 비교할 때 이용되는 거죠. 사망과 관련된 자료가 2번, 3번, 4번은 다 사망과 관련된 거고요. 1번의 출생자료는 우리가 보건지표로 사용되긴 하지만 건강수준을 비교할 때는 활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인 거죠. 네. 그 다음에 6번에 그리고 특히 5번 같은 문제에서 다 우리가 건강수준을 비교하되 국가 간에 비교할 때는 종합적인 건강수준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 뭐 지표가 사용됩니다. 거기 2번, 3번, 4번이 종합지표들이에요. 3대 종합지표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꼭 염두에 두세요. 3대 종합지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국가 간에 비교할 때는 3대 종합지표가 주로 이용된다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문제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답은 1번. 그 다음에 6번 가도록 하죠. 발병 시점과 관계없이 일정 시점에서 우리 시점에서 인구 중에서 이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이걸 유병률이라고 그러죠.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다뤘죠. 유병률이라는 게 있고 발생률 유병률하고 발생률하고 비교가 가능하셔야 돼요. 유병률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의 환자의 규모 발생률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가 새로 발생한 환자의 규모, 그러니까 신환자 규모를 보려고 하는 게 발생률, 환자 전체 규모를 보려고 하는 것이 유병률인 거예요. 그래서 시점 조사는 유병률, 기간 조사가 발생률입니다. 여기서 묻는 거는 4번이라고 보셔야 되죠. 그 다음에 7번 갑시다. 여러분들 이 발생률, 유병률의 관계는 공식이 하나가 있었었죠. 공식. 우리가, 그 해설에 나와 있긴 한데, 예. 요 D는 I분의 P죠. D가 이완기간, I가 발생률, P가 유병률의 약자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이완기간하고 발생률은 반비례, 유병률은 비례관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여기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한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알아두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급성 질환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완기간이 짧은 질병이잖아요. 반비례니까 급성질환은 발생률은 높은데 유병률은 낮습니다. 이거 알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만성질병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완기간이 긴 질병은 유병률하고 비례잖아요. 요거는 반비례. 이완기간이 긴 질병 같은 경우에는 발생률은 낮게 나오는 거고 유병률은 높게 나와요. 우리가 역학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요거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어떤 때 요 I와 P가 같아지는가 이완기간을 무시할 정도로 아주 극도로 짧은 이완기간을 갖고 있다 발생하자마자 그냥 치유가 돼버렸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발생률 유병률에 아무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요. 아니면은 발생하자마자 사망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발생률 유병률이라는 것이 진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완기간이 아주 극도로 짧다던가 치사율 여러분들 치사율이 높다던가 이완 기간이 아주 짧다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그 기간이 아주 극도로 짧다 이거죠. 기간이 극도로 짧다면 I 이꼬로 P예요. 발생률 이꼬로 유병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했냐면 발생률 유병률이 같아지는 시점이 언제냐 같아지는 경우는 기간이 아주 극도로 짧다던가 치사율이 발생하자마자 사망했다던가 이런 경우입니다.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8번 갑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요 세 가지예요. 요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8번 가도록 하죠. 비만, 여러분들 8번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학조사를 얘기하냐면, 비교 위험도, 상대 위험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상대 위험도 구하는 조사니까, 우리 코어트 조사를 전제로 했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 이거는 코어트 조사라는 말이 안 나왔어도, 우리가 상대 위험도 발생률 발병률 구하는 거는 코어트 조사이기 때문에, 코어트 조사에 대한 얘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코어트 조사인데, 뭐에 관한 조사냐면, 비만과 유방암에 관한 추적 관찰 조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만한 여성의 유방암 발생률, 비만이 하지 않은 여성의 유방암 발생률, 요거를 비교해 보는 거를 비교 위험도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만에 폭로된 군의 발생률이 20이었고, 예, 비만에 폭로되지 않은 여성의 발생률이 2라고 그랬잖아요. 폭로군의 발생률을 비폭로군의 발생률로 나누니까, 예, 10이 나오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이건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우리가, 비만한 사람이 비만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유방 발생 확률이 10배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보다 크면은 폭로군이 발생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0배 높다. 예, 상관관계가 높구나.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하는 거죠. 답은 3번. 그 다음에 9번 갑시다. 질병의 중증도 판단에 이용되는 우리의 보건지수가 뭐냐? 요거는 치명률이죠.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염증 치사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환자 수분의 사망자 수예요. 왜?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하는 거죠. 환자 100명 중에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이 몇명 차지했는가? 프로포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환자 중에 몇 프로가 사망했는가? 이걸 치사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치사율이 높다는 것은 질병이 아주 위험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의 중증도라고도 하고, 심각한 정도라고도 하고, 위험도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감염병이 유행할 때는 이 치사율 가지고 뭐도 알아볼 수 있냐면 유행하는 병원체의 독성을 알수 있어요. 동력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중증도, 병원체의 독성 이런 것도 알아보기 위해서 이용되는 보건지수가 치사율이에요. 답은 4번. 그다음에 10번 갑시다. 급성질환에서 이용하는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 적절하다기보다 가장 급성질환 관리에 가장 중요한 자료, 이렇게 문제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급성질환 같은 경우는 발생률이 높고 유병률이 낮고, 만성질환은 발생률 낮고 유병률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요 급성질병관리사, 어느 지역사회에서 급성질병관리사업을 하려고 그런다.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고, 자원이 얼마나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계산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예측하려고 그러면, 자원을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자료는 급성질환은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발생률이 가장 중요한 자료예요. 자, 발생률. 만성질병관리 사업하려고 그런다. 어느 지역사회에서 뭐 치매관리 사업하려고 그런다. 이럴 때는 만성질환은 발생률보다 유병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만성질병관리할 때는 유병률이 가장 중요한 자료. 급성질병관리할 때는 발생률이 가장 중요한 기준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그 10번에서 급성질환 관리 사업할 때 가장 적절하다기보다 가장 중요한 자료가 뭐냐라고 그랬는데 답이 1번으로 돼 있잖아요. 1번이 아니라 3번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급성질환은 발생률, 만성질환은 유병률로 연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정정합니다. 그다음에 11번 가도록 하죠.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감염병이 유행을 한다. 병원체가 얼마나 심한 임상 증상과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가? 즉, 병원체의 동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얼마나 위험한가, 예, 요거를 동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동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용되는 보건지수가 치사율인 거예요. 치명률인 거죠. 어쨌든 답은 2번인 거죠. 예, 여러분들 병원체의 특성 중에 감염력, 동력, 발병력, 예, 문제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감염력이라는 것은 감수성자에서 감염자 수가 나오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병원력은 감염자 중에서 환자가 나오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력은 우리가 환자가 얼마나 심각한 장애라던가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가를 동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 2번인데요. 문제는 요 2번 동력이 나올 수도 있지만 실제로 시험 문제는 감염력이나 발병력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 개념, 감염력, 발병력 반드시 짚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12번으로 갑니다. 결핵관리실에서 결핵치료약을 선고하려고 그런다. 예, 무엇을 참고해야 되는가? 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결핵은 감염병이긴 한데, 만성감염병의 대표적인 예예요.
결핵이나 나병이라던가 에이즈가 나오면 만성감염병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 머릿속에. 그럼 만성질병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가 뭐라냐면 유병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결핵관리실에서 자원을 파악하려고, 자원이 얼마나 소요되는가 이런 걸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자료는 유병률입니다. 답은 2번. 그래서 만성감염병의 대표적인 예다는 거 알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13번에 병원력과 치사율을 구하면, 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병원력은 뭐라고 그랬냐면 감염자 수 중에서 환자가 나오는 비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병원력은 300분의 150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치명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환자 중에서 사망자 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환자가 혈성감염자인 거죠. 혈성감염자 중에서 사망자가 나올 확률이니까 150분의 30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하겠죠. 그래서 병원력은 계산해보면 50%. 그러니까 감염자 둘 중에 하나는 환자가 나온다는 거야. 이런 뜻이고, 치사율이 20%가 나왔으니까 이건 어떤 뜻이냐면 환자 100명 중에 20명이니까 5명의 하나는 사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감염률은 어느 정도 되는가? 감염률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감염률은 노출, 우리가 접촉한 감염자 수, 접촉한 감수성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 감염률을 구하라고 그랬으면은 500분의 300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예, 감염률, 병원률, 치명률 요거 구하는 공식 꼭 알아두시고 용어 개념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14번 갑시다. 우리가 앞에서 그 상대 위험도나 발병률, 발생률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코어트 조사라 그랬죠. 그래서 코어트 조사는 발생률, 발병률을 직접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 위험도를 구할 수 있는데, 근데 후향적 조사는 지금의 환자가 얼마만큼의 모집단에서 나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발생률, 발병률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생률, 발병률을 구하지 못하면은 상대 위험도 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 위험도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 위험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신 구하는 값이 교차비입니다. 이거 이론 수업에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교차비다 다 알고 계시겠죠. 답은 우리가 교차비는 후향적 조사, 즉 환자 대조군 연구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이 교차비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들 했었냐면 대응 위험비라고도 그러고요. 추정 상대 위험비라고 부릅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죠. 약자로는 OR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에 15번 갑시다. 회복기에 균을 배출하는 환자, 배출하는 경우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뭐에 관한 거냐면은요, 우리 이론 수업 시간에 보균자에 대한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보균자는 우리가 잠복기 보균자라는 게 있었고, 회복기 보균자라는 게 있었고, 건강 보균자라는 게 있었었죠. 여러분들 잠복기 보균자가 많은 것은 호흡기계 감염병, 회복기 보균자가 많은 감염병은 소화기계 감염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물었냐면 회복기의 환자가 균을 배출하는 경우, 회복기 보균자에 해당되는 경우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복기 보균자가 많은 것은 소화기계 감염병이라고 했잖아요. 소화기계 감염병은 2번밖에 없죠. 세균성 이질. 1번, 3번, 4번은 호흡기계 질환이기 때문에 예, 이런 질병은 대체로 잠복기 보균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16번 가도록 하죠. 예방 백신이 없다. 여러분들 예방 백신을 개발할 수 없는 거는 앓고 나더라도 면역이 남지 않는 질병은 예방 백신을 개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런 걸 감염 면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감염 면역에 속하는 것이 성병이라던가 성병, 눈병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예방 백신을 개발할 수 없다. 예, 면역이 전혀 남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항생제 투여로 감염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항생제가 효과적인 것은 바이러스는 효과가 높지 않아요. 우리 항생제가 효과적인 것은 병원체가 세균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뜻이냐면 알크나더라도 면역이 생기지 않으면서 병원체가 세균인 게 뭐냐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 성병에 들어가는 임질이 예방 백신이 없어요. 면역이 전혀 남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병원체가 임질균, 뭐냐면 세균입니다. 그래서 백신이 없고 항생제 투여로 약화될 수 있는 것 다 해당되는 거는 1번이에요. 1번이죠. 그 다음에 17번 갑시다. 우리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인간 면역 결핍 체계를 파괴시키는 바이러스 감염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감염증이라던가 우리 그 악성종양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사망하게 되는데, 요 에이즈 감염이 쉬운 질병이 아닌 질병 이러는데, 에이즈 환자는 감염 체계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감염증 그 감염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감염증이 아닌 것이 4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4번은 요거는 우리가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궁경부암 유발하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오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에이즈 환자하고는 거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1, 2, 3 이렇게는 감염증인데, 에이즈 환자는 면역 체계가 파괴됐기 때문에 쉽게 감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 그다음에 18번 갑시다. 그래, 질병 발생의 인과관계가 아닌 것, 이랬는데, 이건 문제가 좀 불완전하게 복원이 됐죠. 이건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질병과 원인과의 인과관계를 확정짓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 해설이 나왔죠. 확정짓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문제를 조금 수정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역학조사를 통해서 원인과 결과, 질병이 관계가 있다, 통계적으로 관계가 있다라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확정 지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 조건에 들어가지 않는 것, 이런 얘기죠. 이것도 이론 수업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시간적인 독립성이 아니라 시간적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원인이 먼저, 질병이 나중에 해야 되는 연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죠. 근데 예측 가능 특이성이라는 것은 어떤 요인에 노출되면 어떤 특정 질병이 발생돼야 돼요. 이거 예측 가능 특이성. 통계적으로 연관성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결과가 기존 지식과 일치해야 됩니다.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면 확정 짓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확정 짓기한 조건에 들어가지 않는 게 1번입니다. 그 다섯 가지 조건 꼭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19번으로 가도록 하죠. 19번. 감염성 질환의 성립 요건. 그러니까, 성립 요건 중에 검역. 여러분들, 검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외국에 감염병이 유행하는 지역에서 여행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감염성 질환, 감염병이 의심된다. 의심되는 환자를 우리가 분리하는 거예요. 즉, 보건소에서 감시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감염됐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우리가 감시하는 걸 검역이라고 그러죠. 감염성 질환 중에서 어떤 요인을 차단하는 거라고 볼수 있냐면, 우리가 병원체를 갖고 있을 거라고 의심되는 인간 병원소를 격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병원체를 갖고 있는 병원소를 격리하는 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도, 국내에서도 감염병이 발생됐으면 타인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강제 격리하도록 돼 있잖아요. 일군 감염병 같은 경우는 강제 격리하도록 돼 있죠. 강제 격리한다는 것은 병원체를 갖고 있는 병원소, 인간 병원소를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체와 병원소를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분리하는 거니까 감염병 생성 과정 중에 병원체와 병원소를 차단하는 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답은 2번. 그다음에 20번 가도록 하죠. 콜레라가 어느 지역에서 유행한다.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냐?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어떤 용어가 나오면 조금 유념해 주셔야 되냐면, 이 유행조사라는 용어가 나올 때가 있고요. 네, 이게 나올 때가 있고, 그냥 역학조사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유행하고 있다 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유행이라는 게 뭐라 그랬냐면, 평상시보다 환자 발생이 많은 걸 유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유행조사 할 때는 역학조사 들어가기 전에 유행인가 아닌가 먼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유행인가 아닌가 확인하려면 평상시보다 환자 발생이 많아야지 유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발생률과 지금의 발생률을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유행 여부를 확인해서 유행이 맞다. 그러면 유행에 관한 역학조사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 콜레라가 유행하고 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유행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과거의 발생률과 비교해서 발생률이 높아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관련한 내용을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21번 갑시다. 유행 즉시 방역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감염병. 여러분들 우리가 법으로 관리하는 법정 감염병이라는 게 있었었죠. 법정 감염병 중에서 유행 즉시, 즉 발생 즉시로 방역 대책을 바로 수립해야 되는 거는 1군입니다. 그러니까 1군 감염병이 아닌 것 이런 뜻이죠.
그래서 1군 감염병은 지금 현재 우리 6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해설에 나왔듯이.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거 1번입니다. 디프테리아는 2군에 들어가거든요. 2군은 예방접종으로 관리하는 게 2군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답은 1번.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감염병 종류 구분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요. 1군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군, 3군. 1, 2, 3군은 어렵지만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수업 시간에 4군, 5군 지정 같은 경우는 다 외우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 수업 시간에 정리한 것만 우선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번 가도록 하죠. 1군 감염병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이러고 있는데, 우리 1군 감염병 같은 경우는, 위중한 감염, 국가가 관리해야 돼,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아주 중대한 질병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은 그런 심각한, 질병을 포함했다. 요거 맞는 거고, 즉시 방역 대책 수립한다. 요것도 1번.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 감염증, A형 간염. 이렇게가 들어가죠. 그래서 3번도 맞고요. 7일 이내가 아니라, 여러분들 1군부터 4군까지는 지금 현재 즉시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즉시 신고는 1군만 그런 게 아니라 1군부터 4군까지는 우리가 즉시 신고 대상이다. 예, 5군하고 지정은 7일 이내고요. 1군부터 4군은 즉시 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23번 가도록 하죠. 1종이 아니라 지금은 1군이라고 그러죠, 1군. 1군 감염병이 발생했다. 보건소에서 하는, 여러분들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 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그러니까 보건소에 하는 조치로 옳은 것. 우리가 감염병 발생했을 때 조치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근거해서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 들어간 것이 격리소, 우리가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밖에도 우리가 방역 조치나 소독 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이고요. 그다음에 24번 가도록 하죠. 감염성 질환 발생 과정을 열거한 것 중에 옳은 것 이라 했는데 첫 단계가 병원체, 두 번째 단계가 병원소, 병원소로부터 탈출, 전파 경로, 신숙주로 침입, 그다음에 신숙주의 감수성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연결이 맞는 거는 4번입니다. 그다음에 25번에 일본뇌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여러분들 일본뇌염의 주된 병원소가 돼지, 매개체가 모기예요. 어떻게 옮겨지냐면 돼지, 모기, 사람 이렇게 옮겨집니다. 그러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이라 했는데 매개체인 모기를 박멸하는 것도 예방 대책이 될 거고요. 환자 격리한다. 이건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돼지, 모기, 사람 이렇게는 옮겨지더라도 사람, 모기, 사람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뇌염은 격리 효과가 필요 없, 격리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2번은 해당되지 않고요. 지금 현재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으로 우리 관리할 수도 있고 여름철에 특히 어린아이들이 우리 야외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도록 교육하는 것 이런 거 필요한 거죠. 답은 2번. 그다음 26번 봅시다. 모기에 관련된 감염병. 에이즈 관계 없죠. 기역병 관계 없고요. 그다음에 일본뇌염은 돼지, 모기, 사람, 모기가 옮기죠. 작은 빨간집 모기가 옮기고 말라리아, 중국 얼룩날개 모기가 옮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황열은 우리 열대지방에 있는 순모기가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디프테리아는 호흡기 질환이니까 우리가 호흡기로 비말로 감염될 수 있죠. 그래서 모기가 옮길 수 있는 게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모기맥의 질병이 다섯 종이거든요. 일본뇌염, 말라리아, 황열.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게 사상충, 뎅기열이에요. 사상충, 뎅기열. 이렇게 다섯 가지 꼭 암기해 주세요. 그중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게세 종입니다. 일본뇌염, 말라리아, 사상충. 이렇게만 있어요. 그다음에 27번에 수인성 감염병. 여러분들 수인성 감염병 이렇게 부르는 거는 매개체가 물이란 얘기예요. 물. 물이 매개하는 감염병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런 얘기죠. 우리가 물이 매개하는 감염병은 급수지하게 한정해서 환자가 발생합니다. 요거 맞고요. 요 수인성 감염병은 주로 소화기 감염병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소화기 감염병은 물이 옮길 수도 있고 식품이 옮길 수도 있는데 식품이 옮기는 것보다 발병률 치사율이 낮아요. 그래서 2번도 맞죠. 그리고 사람에서 사람으로 갈 수는 있지만은 많이 감염되지 않습니다. 낮다는 것. 그래서 2번도 맞죠. 그다음에 소화기 감염병은 물이든 식품이든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게 특징이에요.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폭발적 발생,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수인성 감염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은 광범위한 지역으로 공급되니까. 우리 식품에 의해서 옮겨질 때는 사회경제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물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수인성 감염병은 여름철에 특히 발생률이 높다라고 그랬는데 다른 계절보다는 여름철에 약간 높긴 하지만 시험 문제에 수인성 감염병이라고 나온다면 식품계 감염병하고 비교하는 내용이거든요. 식품이 특히 여름성에 관련성이 높고 수인성은 식품보다는 관련성이 낮아요. 그래서 계절적 연관성이 보통 낮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수인성이 나오면 식품계하고 비교하셔야 되고 식품계가 나오면 수인성하고 보통 비교합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도 이론 수업할 때 우리가 다뤘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그다음 28번 봅시다. 세균성 이질. 옳지 않은 것. 이러랬죠. 여러분들 세균성 이질 같은 경우에는 발병력이 낮다라고 그랬는데요. 발병력이 낮다. 다량의 병원체가 존재한다. 숙주의 부분 면역력이 약하다. 병원체가 소화기로 치면, 소화기 감염병인 걸 일단 다 아시겠죠. 4번은 절대 답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알코나들에도 약하게 면역이 남는 거에 대표적인 것이 폐렴이라던가 세균성 이질, 이거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3번도 답이 될 수 없고요. 거기다가, 세균성 이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소화기 감염병이잖아요. 소화기계 감염병의 매개체가 물이 매개체가 될 때가 있고 식품이 매개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소화기계 감염병은 물과 식품이 다 매개야 돼. 물이 주로 매개하는 게 있고 수인성인 게 있고 식품이 주로 매개하는 게 있거든요. 요 수인성의 대표적인 것이 콜레라하고 장티푸스입니다. 요 수인성. 우리가 세균성 이질은 식품계가 매개하는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인성하고 식품계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냐면 식품계가 발병률 치사율이 높아요. 수인성보다. 그래서 1번에 발병력이 낮다라고 그랬는데 요 수인성에 비해서 식품계가 매개하는 감염병은 발병률 치사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네, 다량의 병원체에 존재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요 물보다는 물은 소화기 감염병에 오염됐더라도 물에 의해서 희석되거든요. 그래서 침입병원체량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식품은 우리가 병원체가 생존하기에 좋은 조건이다 보니까 침입하는 병원체가 물보다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병률과 치사율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 1번입니다. 요거는 문제가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보완이 됐어야 되는데 간략하게 복원되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9번 가도록 하죠. 우선순위가 높은 게 뭐냐라고 그랬죠. 이거 우리 앞에서도 했었잖아요. 우선순위가 높은 거는 우리가 많은 인구 집단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뭘 골라야 되냐면 감염병을 골라야 돼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그 1번의 에이즈, 그 다음에 3번의 콜레라, 그 다음에 5번에 결핵 나왔죠. 근데 여기서 뭐 비례사망지수가 낮은 에이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1번은 에이즈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5번도 발생률이 감소하는 이것도 아마 그냥 결핵이라고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감염병이 있으면 감염병 하나 고르면 되는데 감염병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파급 효과가 큰 것일수록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여러분들 파급 효과 큰 거는 국가가 감염병 중에서도 1군으로 그냥 묶은 거예요. 그래서 감염병이 여러 가지가 나온다면 1군 감염병 고르면 답입니다. 그래서 이건 앞에 뭐가 설명됐던 관계없이 1군 감염병 고르시면 돼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야. 3번. 그죠? 그래서 감염병이 하나면은 감염병 골라라. 감염병이 여러 가지면은 그냥 1군이 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30번 가도록 하죠. 콜레라 유행을 놓으세요. 콜레라 유행이 예상되는 시기에 보건간호사가 그리고 뒤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이렇게 넣으세요. 넣으시고 이거는 뭐하고 같은 거냐면 유행조사하고 같은 거예요. 유행조사. 여러분들 콜레라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제일 먼저 조사해야 될 게 뭐냐 이거죠. 근데 유행조사는 유행조사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우리 앞에서 뭐라 했냐면
유행인가 아닌가 먼저 확인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유행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발생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 발생이 지금 많은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으로는 이거 알 수 없는 거죠. 여기서는 1번이 답으로 돼 있는데 3번으로 수정해 주셔야 돼요. 3번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 수를 조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증상이 있는 환자를 조사해야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는가 적게 발생하는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를 콜레라가 유행하는 경우에 유행이 예상되는 경우 보건관리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요렇게 하시고 답은 3번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예, 3번. 그 다음에 31번 가도록 하죠. 면역의 종류는 우리가 선천, 후천. 후천 면역도 능동, 수동. 능동은 자연능동, 인공능동. 수동 면역은 자연수동, 인공수동. 이렇게 구분한다 그랬죠. 모유수를 통해서 면역이 형성된다. 여러분들 모유수를 통해서 면역이 형성된다는 것은 항원이 가는 게 아니라 항체가 직접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항체가 바로 가면 수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공급되면 자연수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체를 통해서 가는 면역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연수동 면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답은 4번, 1번이 되는 거예요. 1번. 이 되고요. 그 다음에 32번 갑시다. MMR 접종. MMR뿐만이 아니라 예방접종이란 얘기예요. 뭐 MMR이든 뭐 DPT든 뭐 여러 가지 우리 예방접종은 면역 종류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가?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약화시킨 병원체를 넣어주는 건데 병원체는 항원이에요. 항원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원을 넣어주면은 우리가 뭐라 하냐면 능동이라고 그래요. 우리 항원을 넣어주는 걸 능동. 내가 항체 만들어야 되잖아요. 능동이라고 그러는 거고 예방접종은 주사기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항원을 인위적으로 넣어주는 거니까 인공 능동 면역이라고 그러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3번 갑시다. 여러분들 이거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이거 세 가지 꼭 알아주셔야 된다 그랬죠. 급성은 발생률 높고 유병률 낮고 만성은 발생률 낮고 유병률 높고 그 다음에 치사율이 높거나 기간이 극도로 짧을 때 같다. 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33번에서 만성질환은 어떤 역학적인 양상을 나타내는가 이거죠. 만성질환은 발생률은 낮고 유병률은 높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역학적 양상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집단검진 하려고 그런다. 이것도 뭐 수업시간에 이론 수업에서 한 거니까 여러분들 집단검진을 할 때 집단검진이 갖춰야 될 조건이 10가지가 있어요. 그 10가지 조건에 우리가 포함되는 게 뭐냐. 우리가 집단검진은 언제 발견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증상은 없지만 몸 안에 질병이 있다면 증상이 없는 단계에서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검진이 갖춰야 될 조건이 우리 기억번 보시면 질병 초기에 발견이 가능해야 돼. 이미 진전된 다음에만 발견하면 소용없는 거죠. 초기에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조건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조기 발견했을 때 우리가 치료를 하면은 현성 질병으로 질환으로 발생되는 것이 예방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설명이 니은 번은 조금 부족하게 좀 설명했는데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현성 질병으로 질환으로 발생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예요. 초기에 증상이 없는 단계에서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면 증상이 있는 단계로 발전하는 걸 예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조금 부족하게 설명했지만 니은 번 맞고요. 그 다음에 질환이 발견된 후에 치료와 관리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질병을 발견을 했는데 우리가 어떤 치료법이나 관리법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 조기 집단검사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발견을 했다면 치료나 관리를 할 수 있는 질병이어야 돼요. 예, 그래서 디귿번도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단검진은 소수 대상으로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성암검진이다. 그러면 30세 이상 전체, 뭐 40세 이상 전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면 할 수 없어요. 경제적이어야 되죠. 저렴해야 된다는 것.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5번. 35번 봅시다. 집단검진에서 우리 신뢰도 높이는 조건이라 그랬는데요. 신뢰도가 아니라 타당도로 바꿔주세요.
우리가 타당도라는 것은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는가가 타당도거든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나타내주는 정도를 얘기하자. 왜냐면 특이도라는 것은 질병이 없으면 없다라고 나타내주는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특이도가 높아야지 타당도가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양성 예측도라는 것은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난 사람 중에 환자로 나올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음성 예측도는 음성자 수 중에서 환자가 아닌 사람, 건강자가 나올 비율을 얘기하는데 이게 높을수록 타당도가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의양성률이라는 것은 의양성률은 우리가 질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성으로 나타내주는 정도를 의양성, 의음성은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음성이라는 거잖아요. 없다고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의양성이나 의음성은 낮아야지 타당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민감도라는 것은 질병이 있는 사람 대상으로 했을 때 있다고 나오는 확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높아야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의양성은 가양성이라고도 하고 의음성은 가음성이라고도 그래요. 답은 3번. 그 다음에 36번 봅시다. 만성질환. 이거 우리 앞에 나왔었죠. 이거잖아요. 만성질환은 발생률은 낮고 유병률은 높다. 그러니까 잘 설명한 것이 4번이겠죠. 발생률에 비해서 유병률이 높다. 그래서 만성질환은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자료가 유병률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5장과 관련된 기출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네.